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배우 송지효와 소속사 우즈록스가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우즈록스는 송지효 측의 초창기 기업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급격한 신규 확장으로 인해 소속 배우에게 제공해야 하는 세부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을 확실히 신경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며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우즈록스는 송지효와의 전속계약 해지에 대해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일 우즈록스가 자금난으로 인해 직원들의 금여와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체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우즈록스 측은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대직자들에게 금여가 모두 지급될 예정이다.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분기별 정산 역시 예정된 시기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4일 송지효 측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직원들 임금 및 정산 관련해서 상호 신뢰가 깨진 점이 가장 컸다고 전했으며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정상금 지급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지효와 소속사 우즈록스의 전속계약 해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